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서 증권사의 시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 요인이 있는 두 가지 종목 설명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류 시장도 함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이트진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분기 실적은 일단 기대에 부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가 바닥권으로 향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 점진적인 개선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앞으로 소주, 맥주 더 잘 팔 기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시장도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분기, 2분기 갔다가 3분기 찍었다가 4분기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단에서도 떨어졌고 영업이익단에서도 떨어졌고 그래서 하반기는 작년에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19 완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올 한 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게 이 증권사의 주요 포인트거든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여러분도 타진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방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맥주 시장, 소주 시장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맥주는 9% 그리고 소주는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좋지 않았던 거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B2B라고 하잖아요. 그 주류 시장 하반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하이트 진로 역시 상반기 대비해서 앞서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을 시작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전년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받아갑니다. 그리고 수요도 더해지면서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류 업체들 실적 모멘텀 하반기 갈수록 올해에 따지면요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실적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우리는 이 부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저하고로 이렇게 뛰지 않겠느냐 예상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하반기 주류 시장 회복 수준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여부는 꼭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광고 판촉비 이런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완화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원재료 메가 같은 경우에 단가 가 하락했을 때 비용 분담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서 이거는 큰 문제 없다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했고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저점이고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이런 부분은 또 여러분 감안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닝 시즌을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전략을 얘기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목표 주가 48,000원 유지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기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28,000원 유지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3억 원으로 여러분 느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영업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1분기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삼성의 갤럭시 S21 마케팅 강화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과 안정성을 모두 다 겸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해서 국내에 다양한 5G 단말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연중 마케팅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제이 기획의 리포트를 볼 때 연내 가장 많이 또 제기가 됐던 부분이 굉장히 큰 뭐 영업 총 이익 5% 10% 규모의 대형 M&A 이런 부분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주요 포인트로 지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주목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이 모두 반영됐을 때는 앞으로 목표 주가 더욱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장한다면 이들처럼 이런 이제 얘기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외형 성장도 되고 이익 개선도 되고 배당 이런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있다.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일 기획의 주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업 총 이익이 함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영업 총 이익이 성장률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 놓고 있는 거라서 증권사 리포트 좀 자세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이폰 5G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말에 출시가 된 이후에 5G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순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갤럭시 S21을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순차적으로 이번 연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왜 얘기해드리냐면 제일 기획을 보실 때 갤럭시와 아이폰의 경쟁이 심화되면 제일 기획 편에서는 호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총 이익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영업 이익 성장과 같은 배당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게 외인이고 주가인데 외인들도 현재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급 부분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8,000원 유지했으니까 그 이유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기획과 하이드 진로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